오늘 로컬 뉴스 2024년도 5월 16자 기사네요. 한중일 정상회의서 자유무역 공급망 강화 공동성명 조율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끝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또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뭐 한중일에다가 러시아 북한 해서 이런 미국의 관세를 좀 넘고 경제적 정치적인 평화를 가져오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이 기사가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26일부터 27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양자회담 가능성도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오는 26일부터 2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끼리 동북아시아만 뭉쳐도 여러 가지 서로에게 위민하는 굉장히 이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16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과 정부 소식 등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자유무역 추진과 함께 식량과 자원을 공급망 투명화 강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는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일이 이러한 협의 분야에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 신문도 한중일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협력, 무역, 평화, 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 공동 문서를 정리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네요. 신문은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인적 교류 분야가 주요 의제 중 논의하기 가장 쉬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관광 사업 목적 교류를 늘리려 하고 있어서 비자 면제 문제 등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일부터 27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문정부 때는 거의 안 열렸다고 보는데요. 19년이면 어떻게 되나.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상회의에 시진핑은 안 오고 리칭 중국 총리가 오는군요. 시진핑인 줄 알았더니 3국 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4시간가량 한중 외교 장관회담을 갖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에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26일부터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양자회담 가능성도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똘똘 뭉쳐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중국하고 한국을 노리고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에 한중일을 하고 북한, 러시아까지 끼어넘으면 5개 동맹이 되겠죠. 높은 관세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이제 또 나토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대해서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문정부 때는 한중 정상회담이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4년 5개월이라니까 열리긴 했었나 보죠. 지금 세계는 전쟁은 소용돌이 상태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단합하고 동맹들이 판치고 미국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관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한중일이 서로 미국의 관세를 넘는데 협력한다면은 서로 민민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나의 개인적 코멘트로 나토나 유럽연합처럼 한중일에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이적의 5개국 동북아시아 5개국 연맹이 필요하다고 계속 역설해 왔는데요. 처음에 경제 동맹에서 정치적으로 발전해 간다면 동북아 평화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 노컷 뉴스 2024년도 5월 16일 기사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공급망 강화 공동성명 조율 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